이렇게 변한 거.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이님 그렇게 따 그때가 변한 거라고. 아니 제이님은 그렇게 따지면 원래 난 나야. 사기당한 거라고 볼 수 있어. 너 나랑 사귀었어. 사귀는 맞는 거야. 사귀는 맞긴 하잖아. 네가 왜 대변하냐. 네가 나 사귀었냐. 결혼 사귀야. 그리고 미안한데 너 나랑 못 사귀어. 아니 그때 왜 아니 그때를 어디 와봐요. 난 제이가 그때 이상형으로 말한 게 1대1로 술 마실 때 얘기할 수 있는 남자라고 했어. 이상형 이런 거 있어? 나는 원래부터 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좋아했어. 마음이 아파. 재율이가 연애 초에는 그걸 많이 했대. 넘어오니까 제이야 언제까지 과거에 다 쳐서 아 가스라이팅 레전드. 나 너 발전해야지. 연애 초 얘기 그만해 이제. 아니 이게 지금 아니 나도 그런 로망 하는 거 가지고 살아야지 너랑 살 거 아니야. 아 불쌍해. 야, 사기 남도 당했어. 너 MVP를 내가 사기 많이 당했어. 그럼 서로 영...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래. 아 아니다 왜요? 아니 제이랑 그냥 컨텐츠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월요일에. 뭔데? 나의... 내 거 개인 월요일날 혹시 끝나고 월요일날 나 괜찮아. 난 생각보다 왜? 안 돼 월요일날. 아 왜? 월요일날 오랜만에 데이트 하기로 했어. 뭔 소리야. 너 그날 촬영인 걸로 알고 있는데. 오랜만에 데이트 하기로 했는데. 아 짧게만 뭐 하나 찍을게. 얼굴 몇 분? 어? 콘티 가져가다 컨펌 받아. 아니 근데 겉으로 겁나 세척하면 질투왕이네. 그니까 아니 질투 나면 그냥 질투 난다 해요. 애매하게 하죠. 질투해? 그만 좀 하세요. 에? 그만 좀 하시라고. 에? 나왔어. 아니 오늘 주제 들었어? 응 알지. 아니 재열이가 처음과 많이 달라졌잖아. 그건 사실이잖아. 그치. 질투가 없다고 해놓고 질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.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질투를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컨텐츠야. 어때서 그래? 아기야. 내 옷 좀 입어. 너무 편해 진짜. 아 왜? 너무 편해. 데이트 싫어. 데이트 싫어. 아 제이야. 어? 아니 혹시 의상 한 번만 찍어도 돼? 아 제이야. 아니 그 결혼할 사람이. 아니, 오늘 컨셉으로 맞잖아. 아 맞지? 약간 내연녀 느낌으로다가. 내연녀 느낌으로다가 입어봤어. 오케이 오케이. 아 진짜 약간 아 찐으로 난 찐으로 화낼까봐 겁나. 아 뭘 찐으로 해. 아니 찐으로 화낼까봐. 아니 뭔 말이야. 너 뭐라 드는 거야? 아 그럼 1차적으로 한번 이걸 찍을까? 하트처럼 나왔어. 아 그래? 이거 다 저장해놨어. 장소는 말하지 마. 바로 답장 왔어.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답장 오죠? 원래 이래? 아니 원래 안 봐 잘. 그래 이렇다니까. 손이 하트 같네. 크크 이렇게. 약간 긴장 상했다 벌써. 아 바로 답장하면 안 돼. 약간 약간 좀 긴장. 15? 평소에는 이렇게 답장 안 하? 원래 절대 답장 안 하. 왜 이렇게 빨리 답장 안 해? 얘 진심으로 나를 경계하나? 왜 그러지? 너도 이 여자 더 여자 꼴딱 아니 저 일주일에 열 통은 좀 충격적이긴 하다. 일주일에 열 개도 안 해 진짜. 나 여행 가서도 전화 한 통도 안 해. 오늘 진짜 제발 한 번만 해줘. 하 오케이 해볼게. 아니 이거 좀 누가 옆에서 부추겨줘야 될 것 같아. 어떻게 해요? 희용님. 네. 그냥 그 좀 부추기는 거? 뭐야 전화 왔어. 전화 왔다고?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. 여보세요? 제이야. 어? 카드에 돈 있어? 확인해볼게. 확인 좀 해봐. 뭐 먹게? 먹는 게 아니고 나 택시. 아 택시. 나 운동할 때 택시 타러 가려고? 알겠어. 아니 통화에 날 걸려요 저거. 술 드셨어? 많이 드셨네? 많이 먹었어요. 두 병. 아 그러니까 이제 몰입을 해야 되니까. 아 두 병밖에 안 먹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희연님이 사무실 왔다고. 사무실 안 돼? 네. 지금부터 사실 참여를 시작해요. 뭐해? 아 이거 실제로 달달한데 너무. 네. 너무 막 달달 느낌으로 티나니까. 네. 지금은 그 이렇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지금 답장이 안 왔지? 답
답장은 안 하고 원래. 근데 얘는 답장을 기다리면 안 되는 애야. 네. 아니 내가 전화를 해볼까? 아, 나 지금 되게 약간... 체하고 있는데 좀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짜 화장실에 가서 얘기하고 올게. 그래. 지금은 1시인데요 땀 보이시죠? 여보세요? 어디야? 사무실. 아 그래? 나 언제 갈 거야? 좀 이따가. 아 그래? 시간 맞으면 나랑 같이 가자. 알았어, 언제 올 건데? 나 근데 좀 걸릴 거 같아. 나 먼저 갈게. 응? 집으로 와. 나 근데 술 좀 많이 먹어서. 진짜 많이. 너 지금 게임하지? 아 와. 뭘 와? 안 올 거야? 아 끝나. 나 안 간다. 오지 마. 네 끝나. 아. 왜? 선생님 술 많이 먹는데요? 뭐 안 먹었어 많이. 왜 그랬는데? 밴드 오래. 패스 쇼트폰. 게임하시면 바쁘네. 아니 멈췄어. 나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. 회사에서요? 선생님 카톡 왔는데 별 반응 없네요. 재열님 찍긴 일단 찍긴 찍었어요. 여보세요? 기동은 어디야? 너 회사. 어 회사야? 그래가지고 좀만 더 너가 좀 자극해주면 좋을 것 같아. 반응이 아예 없고. 오케이. 촬영 끝난 것 같은데? 끝났을 수도 있지. 근데 술 먹은 거 아니야? 그럴수록 뭐랄까 이렇게 강하게 나가요. 내가 뭐 졸졸졸졸 그러면 어? 버릇들여요. 그건 맞아. 전 그러면 다음 스탠스 보자. 지금 아니, 제가 희연님한테 피드백이 안 와. 스토리 한번 보여주라 했거든요. 아 근데 오히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보여주면 티낼 것 같은데. 아 아닌가? 커피 준다. 한 거 없죠? 존나 티나. 뭐가 티나? 질투 안 하죠. 상남자 1등 됐죠. 하하하. 망했네 어떡해. 저 기둥이 펀 정말 부자연스럽게 세워져 있는 거야. 아 그냥 이렇게 살아요. 뭐 제이 네.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. 그러면은 뭐야? 누구야? 누구야? 여보세요? 야 어머니 대신님이 어? 빨리 안 와? 질투 안 하죠? 뭐라고? 뭔 소리야? 상남자죠? 질투 몰카 안 통하죠? 아니 질투 몰카가 대비하지. 나 좀 술 많이 먹어가지고 아 질투 안 하죠? 뭐지? 언제부터 있을 거지?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. 찐으로 가자. 그래, 찐으로. 아 뭘 찐으로 해? 정신 못 차렸구나. 어, 그래. 너는 네. 진짜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어요. 어떡해요? 아 진짜로 오늘 집에 안 들어가는 거지? 비행기 모드로. 들리겠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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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자. 어 근데 재현님.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요? 둘이서 다섯 병 먹었는데 괜찮다고요? 나이스. 아니 옆에 언니가 남정네랑 이렇게 술을 그러니까 혹시 언니 왔다 전화 왔다 전화 네 여보세요? 형 네 저 가면 돼요? 아 죄송한데 저희 좀 좋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뭐래 쟤? 감사합니다. 저 좋은 얘기 하고 있어요. 네, 좋은 얘기 했어요. 뜨거 취했다니까요. 오빠, 너 갈게. 그만. 순간을 앞에 딱 놔버려. 앞에 이렇게 딱 보이게 놔줘야 돼. 이런 식으로. 어떻게 하면?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. 이러고 있을게요. 안녕, 재현이. 질투 안 하는 거 내가 봤어. 질투 안 하는 거 봤냐고? 너무 멋있지. 네. 한 남자야. 찌질이랑 다르다니까. 찌질이 말로는 프렌톡 다이어트. 이익이 많네. 어, 저리 카톡 왔다. 도착함이란데? 우리 너무 리얼 아니니? 뭐야? 후라이. 이거 진짜로 먹은 거야? 에? 진짜긴 하네. 아, 죄송합니다. 뭐 왜? 나 쳤다. 어디까지 하나 보자. 둘이 키스 방으로 인정할게. 수 안 다른데 진짜 질투 없는 편이긴 해. 저희 그러면 나 제이랑 솔직히 말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하고 싶긴 했어. 맞아. 회사 얘랑 같이 하고 싶긴 했어. 그럼 오케이. 안녕. 나가자.
진짜 아세요? 형님 편하게 한잔 하시죠. 아니 진짜 술 더 먹어요? 아직 다시 왔다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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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찍으시네요. 아 지금 옆방에서 와가지고. 아 지금 하시는 거죠? 아 제가 헌팅하러 갔는데. 아, 아니면 가세요. 아 옆방이 아닌데. 아니요 가세요 가세요. 아니 내가 질투를 왜 가자 이제 제이한테. 질투 안 해 진짜 안 해. 아니 질투는 안 나는데 걱정이 되긴 해. 한잔하세요 한잔. 러브샷? 아 러브샷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를 때 진짜 간다. 어! 총색 빠는 거 봐. 와 진짜 개치열해. 빠이! 빠이 빠이 빠이요. 아 안 된다. 야 빠져 일로 와. 왜 이렇게 척척하는 거야. 질투는 아니고. 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. 난 질투가 없어 진짜.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도 안 울었어요. 아 그러니까. 아 원래 진짜. 아 야 근데 얘 보내면 안 돼요 형님? 그냥. 잠깐만 잠깐 말하면 그냥 얘기를 안 울지. 아니 미친. 저는 그 얘기를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. 가 가 가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. 약간 그 알죠 학교에 한 명씩 있는 그 일진들도 무서워하는 애 있죠.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학폭당하지 않았냐? 아 내 책 얼굴이 지금 뜨길래 봤거든. 비슷한 거를 근데 있을 때 아 내가 방탄 헬멧을 내가 썼다. 내가 썼다. 야 제이야 살짝 느리더라고요 그때. 아 그치 아 제이야 혹시 아 너 나 가서 죽겠지. 야, 뒤, 야, 야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진짜 지독한다. 군대 있을 때 총이 휜 거야.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건 맞아, 또 필요 없어. 뜯고. 어? 가자. 저거 나올 걸까? 난 대기랑 먹방. 대기랑 먹는 것보다 진나물 내도 쿵쿵쿵 먹는 게 더 맛있을 텐데 집에 있는 장모님이 좀 김치랑. 그만 시켜라고 말하면 앞으로. 이런 거 좀 담아줘요. 아 왜 지내는 거? 아 방금 담았죠. 수도 있죠. 아 친해진 거 말했네. 아니 진짜 전혀. 아니야. 아 정말. 야야야. 야야 잘 가. 조심히 가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.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